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 오늘은 그 한국 문화의 정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정서라는 게뭐 쉽게 말하면 한과 신과 못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제가 낸첫 시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회원상생이라는 건데 여기 있습니다만은 89년도에 제가 냈는데 이 한국 문화를 얘기할 때왜 회원 원을 풀고 서로 살자. 근데 제가 그첫 시집을 내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도 말이죠. 결국은 그 한국 문화의 그 목표가 원을 풀고 서로 살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회원상생. 이제 회원상생이란 게 이제 원을 풀고 그죠? 회자는 게. 이게 뭐 원한이라 해도 되고 이원자도 된대. 회원상생 서로 살자. 이 서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을 풀고 서로 살자. 회원상생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우리 그 소위 그 흔히 마을 사회에서 많이 벌어졌던 그죠? 이 굿거리의 목표죠, 사실은 이게. 회원상생. 회원상생하기 위해서 굿을 하고 굿을 하면 이제 회원상생이 된다 이래 생각하죠. 이게 목표예요. 우리 문화의 목표가 회원상생인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원할 한이 많다는 거죠. 한이 있으니까 회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흔히 뭐 우리 문화를 뭐 이제 그 해외 그 인류학자들이 많을 때그 한의 문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한의 문화라고 봅니다. 흔히 그 우리 판소리를 한의 소리라 하잖아요. 한의 소리. 그래서 뭐 한의 소리 잘 내려 그러면 이제 천구성 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소리 를잘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문화에 이제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한의라는 건 특히 그 남성도 있지만 여성과 관련이 그한 문화가 제대로 발전을 하지 않으면 그 문화의 고통이나 그 뭐냐 어려움, 그지? 교통 고통과 곤경 누가 다 짊어집니까? 물론 남자도 짊어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애를 낳고 키우고 하는 그 가정, 여성에게 그 무게가 삶의 무게가 제일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삶의 무게라는 게. 남자도 뭐 사냥하고 전쟁하고 뭐 밖에서 서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집단과 경쟁하기 위해서 뭐 때로 죽기도 하고 하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루하루 일상에서 보면 남자는 조금 가벼워요, 사실은. 근데 일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의 그 어려움을 사실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렇단 말이에요, 여성은. 매일매일 뭐, 애들이 있으면 뭐, 의식주를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가 여성의 그 인내력, 여성의 끈기, 뭐, 흔히 뭐, 은근 끈기, 여성의 은근과 끈기, 또 지구력, 한국 여자들이 대단해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나가는 극복하는 힘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것 때문에, 한국이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이름을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바로 이제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는 여성과 한이라는 게 이제 이 결합되어 있는 문화죠. 우리 문화가 사실 좀 그래요. 뭐 이런 것이 예를 들면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에서 뭐 바깥 남의 나라를 침략도 안 하고 매일 침략 안 하는 건 좋은데 침략 매일 당했잖아요. 안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침략 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고구려 이후에는 뭐 전쟁이라는 게 전부 맞아. 뭡니까? 남의 침략을 막는 전쟁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공격한 전쟁이 없어. 우리나라에 뭐 가장 가깝게 최고의 장수라는 이순신 장군도 막는데 급급했죠. 뭐 정복 전쟁을 하려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막는데 급급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 특성인데, 그러한 특성을 좀 종합적으로 말하면 한국 문화의 여성적 특성이라 말할 수 있죠. 남성적 정복보다는 여성적으로 인내하는, 감내하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한이 이제 결부되어 있죠. 근데 그러나 우리 문화가 한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아, 흔히 뭐 신바람. 신바람은 이제 한문으로 뭐 흥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죠? 흥. 흥. 흥난다. 신난다. 그 다음에 멋이다. 아, 멋있다. 멋이라는 게 이제 뭐 한자로 말하면 멋, 맛. 이게 이제 밑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한만 있어가지고 문화가 뭐 유지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있는데 간혹가다 신바람이 나는 시기가 있어. 신바람. 신이 나네고 흥이 난다. 신난다. 뭐 기가 살아. 이런 말과 다 통합니다. 신난다. 흥이 난다. 기가 살아. 이런 건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멋이. 종합적으로는 뭐 한과 그 신이 융합된 뭡니까? 종합적으로는 문화가 멋있는 문화가 되는 게 종합이에요. 멋있는 문화는 뭐 예술에까지 도달해서 아주 그 뭐 의식주에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문화 예술이 이제 꽃을 피우는 게 이제 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에 도달한 그 아름다운 미에 도달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려 조선은 말이죠. 역시 그 한이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한이 강하면 결국 나라가 안 좋아요. 물론 한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그 한을 계속 지속하면 결국 한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한은. 서양 철학의 유명한 그 이제 니체는 우리 그 한을, 뭐 거기는 단순한 우리 한만은 아닌데, 그, 우리 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종합적으로, 이제 원한이나 뭐 이런 원한이라 볼 수 있죠. 그 한을 이제, 르상띠망이라 해가지고, 리센트부터 르상띠망이라 해서, 이 한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한은 노예의 도덕이라 그래요. 노예의 도덕. 그러니까 한이 많은 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그걸 이제 그런 그 침략을 당하는 입장에서 뭐 국토가 유린되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럴 때 여성들은 마지막 그 무게를,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잖아요. 여성이 포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 가정이 끝나는 거야. 여성이 포기하면. 그래서 그러나 여성이 이제 끝까지 이제 버티고 해서 살아왔는데 그 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적 여성성이란 게 이제 뭐 그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이란 정서에 매달려서 살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조선족 결국 망했죠. 경술 국치. 저게 뭐 요거 성리학에 의해서 뭐 그 정치를 잘한다고 했지만은 과거 시험이라는 게 과거가 뭡니까? 유학이라는 걸 배웠지만은 그 유학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기술이야. 기술에 불과해. 그걸 실천하지 않아. 입으로 매일 떠들어. 선비들, 양반들끼리 떠들어요. 근데 그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백성이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그 성리학이라는 것은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뭐, 교육, 기술 교육이라 기술학에 마찬가지야. 그게 뭐 저 농 산물도 생산하지 않은 도덕률을 갖다가 예를 들면 농업이나 상업이나 산업이나 그런 기술은 부흥시키지 않고 문화의 하부 구조는 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상부 구조에 매일 그
정치학, 정치술, 정치 기술만 외우다가 망한 거야.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잘한 정치도 있죠. 다 못할 수는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나라 망했잖아. 근데 이제 왜 조선이 망한 게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면 고려나 뭐 고구려나 이런 망한 것은 그래도 자기 동족이 이어갔잖아요. 뭔가 이어가서 그 다음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줘버린 거야, 완전히. 뭐 크게 봐서 뭐 일본 사람들도 뭐 조선에서 넘어간 하나의 이주민이다. 그쪽에서는 도래인이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주민이죠. 그래서 그 일본에 아 그 분국, 신라 백제 고구려의 분국이 있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분국. 사실이잖아요. 그걸 일본 사람이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그 뭐 임나 일본부 이런 설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뭐 문화의 도도한 흐름은 이제 흘러 들어갔죠. 그 오늘의 일본이라는 거 외가 아닌 일본이라는 것은 뭐 우리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결국 이제 1910년에 이제 우리가 망한 거야. 망한데 결국은 생산, 문화적 생산에 치중은 안 하고 그 경제를 외우는 그게 뭡니까? 그게 소비입니다. 경제를 외우는 게 이제 생산 거죠. 그 도덕적 소비라 그래. 산업적, 그래 말하자면 산업적 농 산업적 생산. 산업적 생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도덕적 뭐 윤리를 떠들어 사는 이 소비라 결국 이게 이 생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덕적 소비만 하고 있으니까 의식주가 궁해지고 결국은 무기 체계가 떨어지고 결국은 남의 나라에 이제 복속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지금도 100년 전 거 아닙니까? 1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민지로 벗어난 게 얼마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만 가지고 산 건 아니야. 한만 가지고. 고려 같은 경우에 이제 멋있는 나라였단 말이야. 멋있는 나라. 근데 고려가 멋에 도달한 예술의 나라였다라는 게 뭐 증거가 많죠. 우리 고려의 뭐 고려청자나 뭐 고려 불로와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 소도비 그 경매장 가면 한국의 청자나 불화는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나오면 바로 팔려버린단 말이야, 고가에.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좋아서, 그 세계적인 컬렉터들이 한국이 좋아서 사갑니다. 그게 아니고, 그 질 자체가, 그 예술의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야.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그게 왜 이제 드러나냐면 고려조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송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이뤘고 예를 들면 북방의 요나라나 여진족이나 그런 나라를 만나서도 뭐 잘 싸웠잖아요. 고려조만 해도.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만큼 풍부했기 때문에 예술의 경지에 들어간 게 많은 거야. 그 이제 제일 이제 불행하게도 고려 이제 후기에 들어오면서 12세기 초가 되면서 그 소위 몽골이란 게 세계적 대제국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세계적 대제국 아닙니까? 그게 중국을 점령한 게 원나라 아닙니까? 몽골 제국은 원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야. 원나라 이외에도 다 제국이 어마어마한 몽골 제국이야. 근데 중국을 또 장악한 게 원나라야, 원나라. 쿠빌라이라는 거 이제 세조죠. 그 위에 이제 원의 그 징기스칸이 있단 말이야. 징기스칸이 있는데 그 세계적인 그 제국과도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려의 무장들이란 게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는 그 삼별초라든가 이런 게 강화에 갔다가 진도에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나중에는 다 도저히 안 되니까 다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으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요즘 그 일본의 그 오키나와 무예라는 게 다 그 우리가 넘어간 거야. 그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고려조가 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가 왕성하고, 문도 왕성하고, 예술이 성했고, 심지어 차문화, 고급 차문화, 먹는 차문화,
이것도 이제 왕성했어요. 송나라가 오히려, 송나라는 이제 그 대륙에서 위축되는 나라니까 금나라한테 밀리고 뭐 몽골한테 나중에 밀리잖아요. 그래서 위축된 나라니까 오히려 고려한테, 고려조에 뭐 소위 좀 잘 지내자. 그리고 고려가 북방족이 내륙을 막아야 그 북방족이 송나라를 못 쳐. 이게 다 역학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자고 매일 그 뭐 사절도 보내고 거꾸로 됐다고 그게. 그 정도로 이제 고려가 대단한 나라였어.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근데 고려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즘 봤을 때 멋에 도달한 문화야. 멋에.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현대에 고려가 도달한 멋의 문화에, 예술의 문화에 도달해야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야. 우리가 고려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고려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돼. 우리 조상의 것이지만 벤치마킹을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이제 신라에는 이제 그 신, 우리 신바람, 이렇게 신라라는 또 신자 있지만 신바람을 이렇게 뭐가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 뭐 근대사에도 예를 들면 산업화 과정에서는 신바람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소득 뭐,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 있어. 3만 불 갔잖아요. 100불에 3만 불, 뭐, 어떻게 합니까? 몇 배예요? 300배인가? 100불에. 3만 불이니까. 300배네.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한 거야. 뭔가 뭘 잘했다고. 근데 이게 신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남북이 갈라졌지만 이제 사실 요즘에 현대적 통일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슬기롭게 해야 돼. 통일을 해야 된다는 선언만으로 통일이 절대 안 돼. 그게 우리가 힘이 나가지고 주변 강대국을 다스릴 정도, 뭐 대등하게야. 대등하게 돼야지만 통일도 시켜주는 거야. 독일처럼 말이야. 힘도 없는 나라가 아무리 통일시켜달라고 지켜주지도 않아. 국제사회는 그런 거야. 힘의 규정이거든요. 힘의 규정. 우리가 힘이 없다 하면 반드시 통일이 안 된다고 봐야 돼. 힘이 없으면. 그래서 힘을 길러가지고, 힘이라는 게 뭐, 무기체계의 힘도 있지만, 그, 철학이나, 또 뭐, 외교의 어떤 술수나, 이런 여러 가지가 겸비되는 게 힘이야. 근데 이런 그, 것이 요구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우리 조상들이 해온 문화적 정서를 봐서도 신에서 멋으로 가서, 멋으로 가야, 멋의 경지에 가야 통일이 되는 거야. 시끄럽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멋으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 산업적 생산을 도달해가 이제 소득이 증대됐잖아요. 소득 3만 불 아닙니까? 3만 불. 3만 불. 이건 뭐야? 도덕적 소비로 끝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소비로. 새로운 하나의 그 미래적 지표, 이 개념을 만들어내야 돼, 개념. 이게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떠들면 안 된단 말이야. 새로운 개념이 뭐야? 뭐 요즘 4차 산업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개념, 세계적인 철학. 평화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평화철학을 만들어야 그 주변 강대국도, 아, 평화를 달성해야 되냐. 아, 잘못하면 전쟁을 하면 휘말려 들어가 자기도 망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 평화를 구축하지 않으면 세계가 망하고 인류가 망한다는 그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프로파간다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힘이 있어야 통일이 된단 말이야. 지금 세계가 안 그렇죠. 지금 패권 경쟁이 난리잖아. 평화는 안중에도 없어. 말만 평화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개념이 뭐야 이게. 간단히 말하면 평화 철학이야. 평화 철학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내 혼자 평화를 유지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주변 강대국을 설득할 정도의 평화 철학을 만들 때 우리가 평화가 되고 또 통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게 이제 이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정서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제 뭐 한이라는 게 어쩔 수도 없잖아요. 한
멋, 신 이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신바람이 나는 사회를 만들고 또 그 신바람이 멋으로까지 예술로까지 승화되도록 만들었을 때 사실은 그 우리 한민족이 통일도 가까워지는 거야. 통일 통일 뜯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매일 대결만 해가 절대 안 되죠.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 철학 같은 걸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가 우리 문화의 정서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도 한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한이란 게 있는데 한이 없애라 한다고 없어집니까? 이걸 잘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잘 이제 말하자면 철학을 버무려 가지고 철학도 버무리는 거야. 융합하는 게 버무리는 거 아닙니까? 음식처럼 청화철을 만들었을 때 이제 우리 미래가 이제 발달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그 이제 평화 철학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 우리의 머리를 이 창조적으로 이제 몰아가야 됩니다. 창조적. 창조적 사유를 해야 돼. 창조적 사유. 매일 남의 문화 뭐 남이 뭐 했는 거 가져와가 매일 떠들면 안 돼. 창조적 사유를 하고 이게 철학으로 와야 된다고. 창조적. 창조적, 문제는 이제 창조적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뭐,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에너지가, 민족의 에너지가 통합이 되고 거기서 뭔가 어느 날 창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야, 신바람이 뭐냐? 아마 신이 내려오는 게 신바람이 아니야. 신바람이 뭐 교회 가고 절에 가서 막 그냥 매일 빈다고 신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신은 뭐야? 창조하는 것이 신이다. 신이다. 내가 창조하지 않으면 신이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 그 신이 창조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신이 창조했다. 명사적 신이 창조했다 말하잖아요. 그것은 죽은 신이야. 동사적 신. 창조하는 것이 신이다 했을 때 이제 신바람이 나는 거야. 여러분도 막 창조력을 발휘하고 막 내가 뭘 잘하고 새롭게 만들고 막 이러면 신바람이 나는 거야. 교회나 절에 간다고 신바람이 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거기 가서도 기도하고 뭐 계속 자기를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은 창조를 해야 신이 나오는 거야. 창조적 신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죽은 신이나 죽은 불, 죽은 신이나 죽은 불을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고. 죽은 신부를 섬기고 있으면서 매일 말이죠. 뭐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말이죠. 그래 빈다고 누가 해줍니까? 뭐 신과 부처님이 뭐 대한민국만 위해서 있습니까? 자기가 창조가 될 때 신과 불이 붙는단 말이야. 신이 왜 붙어? 내가 창조적으로 삶을 영위할 때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우리가 신바람이 이제 좋은데 이 좋다고 해서 뭐 좋다고 해서 금방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창조적인 것이 필수다. 창조한 것이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념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창조할 때 이 창조라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야. 무슨 과학자만 창조하는 게 아니야. 집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전부 창조를 해야지 이제 신바람이 나는 거야.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신을 새롭게 할 때 새롭게 해야지 뭐 자신이 되잖아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으면 뭐 신이 옵니까? 안 와요 그거. 창조하는 것이 신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가 그 한과 먹과 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신에서 멋으로까지 이르러야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조하는 것이 신이다라는 말로 이 해원상생, 해원상생의 저 마지막 시집에 보면 결국 그 신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내가 한 20년에 쓴 시집인데 결국 창조하는 것이 신이다. 이거 신바람을 일으키는 게 신이야. 신바람이 있는 게 신이라 그런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문화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과거를 이어보면서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는 게 현재 아닙니까? 현재적 신바람을 일으켜야 우리의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